8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8.2%가량 하락한 99달러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그동안 고공행진을 벌였던 국제 유가가 급락한 건데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TI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데 국제유가가 간밤에 이렇게 급락한 이유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글쎄요. 일단은 그동안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누르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점점 아래 공포가 또 커지고 있어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장단기 미국의 금리차 2년물하고 10년물이 장중에 잠깐 역전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있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조금씩 피크아웃 되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동안에 급등했었던 원자재라던가 곡물 이런 쪽들, 인플레에 베팅하는 쪽이죠. 그런 쪽들의 자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추가적으로 체크는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에 발표될 미국의 6월 CPI라던가 뭐 PPI 그리고 PCE까지 전부 다 한번 관측을 해보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래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이 코로나 봉쇄 이후에 빠르게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전혀 글로벌 경제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수요가 조금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아래 공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장중에는 10% 넘게 WTI 기준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종가상으로는 99.5달러 선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이동평균선 중에서 121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사실상 이렇게 됐었어도 종가상으로는 99.5가 아니고 103달러 정도까지는 맞춰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을 여지를 살려놓을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향 돌파하면서 또 하나 문제가 이거 거래량 보세요.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거래돼 왔던 거래량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큰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기술적 의미의 지표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일단 지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한 94달러 부근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래 공포는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랑 지금 조사했을 때랑 점점 더 경기 침체와 돼가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2235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 초반이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간다,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수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정유주들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S-Oil 같은 경우는 지금 8%가 넘는 낙폭흐름 집계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 추가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유주들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정유주는 지금 본업이 엄청나게 호황을 일으키면서 정유 4대사, 현대오일뱅크까지 상장 안 돼 있죠. 같이 합쳐서 봤을 때 엄청난 영업이 최대 분기익을 계속 경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건 이제 유가가 103달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1선을 깨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급하게 반등 일으키고 하면서 100달러대 수준을 유지했을 때, 그 레벨을 유지했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100달러 선을 큰 폭으로 하회해버리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호황을 누렸던 정제 마진 효과가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본업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우치형이에요. 배터리 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거든요. 4680형.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배터리 사업도 적자 전환, 지금 적자 상태죠.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한 두 분기 정도는 적자 전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본업만 하고 있는 어떤 S-OIL이나 GS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까지도 지금 잘 내오던 실적들이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치로 떨어지는지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경기 침체도 같이 잡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는지 이런 거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도 조금 눈에 띄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1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 현재 구간에는 1307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국채 금리의 장단기 역전이 되니까 기술주들은 좀 또 반등을 했고요. 그렇지. 경기 민감주들은 또 하락을 했는데 또 환율의 여건을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또 외국인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글쎄요.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들이 계속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어제도 코스피 쪽의 수급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업종들 사긴 했지만 주요하게 사야 할 업종, 그동안 많이 팔았던 업종인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사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건 작은 자금들로 한국 내에서 순환매,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만 돌리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한국에 크게 팔 수 있는 종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의 코스피는 강도조차도 확인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인 지속성은 더군다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개인만 또 4,300억 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거의 전업종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어제는 매수 강도는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바로 외국인들 537억 매도 전환하면서 IT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쪽들 그리고 화학 어제 많이 샀었던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에서 전부 다 거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IT 소프트웨어 정도만 조금 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제 강도 1번은 만족시켰지만 2번 지속성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1번 강도로 확인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스탠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떠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 국제 유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상승에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예측을 했겠죠. 380달러를 JP모건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하도 당하다 보니까 에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고 아예 원유 이제 금지를 시키는 거죠. 수출 자체를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3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주가 마이너스도 갔었잖아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또 이 바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데 또 문제는 TD증권 이런 쪽에서는 수요 증가세 둔화되더라도 재고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레벨은 유지가 될 것이다. 아마 100달러 정도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들은 뭐 65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시티 글로벌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은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다. 예,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개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저도 개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곳들에서도 65달러, 380달러 이렇게 갭 차이가 큰데 우리가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지금 시장에서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먼저 확인한 후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팔지 모르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언제까지 분할 매수로 물타기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타기가 맞습니다.